버킨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땅콩같이 생겼죠? 근데 이 안에 땅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열면?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징그러워. 오 완전 쥐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쥐잖아 쥐. 이 안에 엄청 끔찍한 게 들어있어. 이따 오리온이 오면 오리온을 속여볼 거예요. 키키키키 오비키. 이거 오리온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와우. 오리온 왔다. 오리온. 야 오리온. 어 손에 그거 뭐야? 아 이거 땅콩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땅콩. 재밌는 땅콩. 와 색깔이 그게 뭐야? 신기하네. 신기하지? 열어보면 진짜 재밌는 게 나와. 아 뭔데? 줘봐. 열면 신기한 게 있다고? 뭔데? 아 이게 뭐야? 이상한 게 나오지. 아 이게 뭐야? 쥐야 벌레야? 아 진짜 웃겨. 아 뭐야? 아유 끔찍해. 쥐 같은 거. 재밌다. 아 오리오 놀리기 엄청 재밌네. 다음은 남벤장 놀려야지. 아 엄청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 심장이 내렸는 줄 알았네. 엄청 깜짝 놀랐네. 아. 오 개구리 알이 이렇게 가는 바나나. 캐캐캐. 이거 바나나인데 이 사이로 이렇게 하면 엄지 사이로 하잖아. 이렇게 사이로 지나간다 개구리 알들이. 아, 재밌다. 캐캐캐. 아 터트려 버리고 싶다. 에이 개구리 알 터트리기로 놀이할까? 아 어제 누나가 개구리 알 물려놓던데. 아 야, 아 어제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났어. 아 한숨만 자야겠다. 어 잘 건가 본데? 그럼 개구리 하나는 내가 가져간다. 제티게. 마음껏 잠을 수 없어. 지나게. 아 손 댔어. 야! 너 가만히 있지 마! 우리 오네 신고. 야! 너! 이게 오 신기하다. 어제 오바키 누나가 불려놓은 개구리 알을 제가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캐캐캐. 오 개구리 알 만져볼까?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알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어. 아, 손으로 잘 안 잡혀. 이야, 엄청 많이 있어. 오, 그 다음에 검은색 개구리 알도 있어. 검은색 개구리 알은 타피오카 같은데. 먹어버리고 싶다. 우와. 우와. 어, 이걸로 방향제 만든다 그랬는데, 이 정도로 많이는 필요 없겠지. 이 주사기에 개구리 알을 넣어서 쭉 짜면 개구리 알이 으깨져서 나온대요. 너무 재밌겠죠? 재밌겠다. 한번 해봐야지. 오. 개구리 알을 넣어서. 오, 이거 너무 커서 잘 안 들어간다. 우와.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짜볼까요? 오, 봤어? 오, 우와. 어. 이렇게 나오자. 우와, 이렇게 나오고 흰 색깔 나오고 이번에는 파란색 나오고. 오, 우와. 오, 그 다음에 보라색 나오고. 우와, 색깔 잘 나온다. 우와, 개구리 알이다. 오, 으깨졌어. 헤, 재밌다. 개개. 개구리 알이 뽀개진다. 우와, 우와, 이거 만지면. 느낌 되게 신기하다. 우와, 우와. 다 으깨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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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이거 웃긴 거를 지퍼백에 넣어주면 말랑이처럼 만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해. 주사기 넣어주고 넣어줄게. 오, 우와 색깔 예쁘다. 우와 레인보우 색깔이야. 오 마지막 개구리알. 우와 색깔 검은색 개구리알 궁금해. 오 검은색 개구리알 색깔 신기하다. 아 그 다음에 여기를 꼭 닫아주면 우와 우와 이거 느낌 좋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우와 이거 6학년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우와 이제 으깬 개구리알을 팝잇 위에 뿌려볼게요. 오. 오 하나 둘 셋. 아 채우기 재밌다. 우와 이거 팝잇을 넣으니까 재밌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팝잇.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오! 봐봐. 여기 밑에서 올리면. 오! 오! 개구리알이 뽕뽕 나온다. 오. 오. 이거, 근데 슬라임에 넣어도 재밌겠다. 재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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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케. 에? 슬라임에? 그 다음을 꺼내서. 우와! 여기에. 일단 개구리알을 먼저 넣어볼게요. 개구리알을 이만큼 해서 넣어봅니다. 후후. 아, 오. 우와 들어갔다. 봐봐 뒤집어 볼게. 하나, 둘, 셋. 후. 우와. 이 안에 개구리알 갇혀 있어. 어 튀어나온다. 우와. 어. 아 나 엄마한테 혼났다. 헤, 괜찮아. 엄마 아직 없으니까. 예. 오 개구리알 다 튀어나오네. 아 이제 개구리알 으깬 걸 넣어봐야지. 오 이제 으깬 걸 넣으면 안 빠져나오겠지. 우와. 우와. 그 다음에 아까 으깨놓은 것도 다 넣어버리고 팝잇에 으깨놓은 것도 하나 둘 셋 해서 다 넣어버리고 우와. 그 다음에 닫아주고 우와 우와 뒤져볼까? 하나 둘 셋. 이 안에 개구리알 엄청 많이 들었다. 이야 오 우와 개구리알 엄청 많이 들어갔어. 우와 오 바풍을 하면 어떨지. 바풍 우와 오우 개구리알들이 바풍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다음 다시 바풍해볼게. 바풍한다 하나 둘 셋 바풍. 아 실패. 바풍 아 우와 여기 개구리와 터진 말랑이 알갱이들이 있어. 우와 슬라임에 개구리와 으깬 거 넣은 거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밌다 개개개. 엄마 아직 안 왔어? 어? 뭐냐 너? 개구리알? 어 벌써 일어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어려운? 이거 내 개구리알 아니야? 어제 내가 불려놓은? 아 그게 맞는데 아 그게 맞는데 아 뭐냐고 내가 어제 방향제 만들려고 불려놓은 건데 왜 네가 다 쓰냐고. 아 미안 근데 이거 봐라 진짜 재밌어. 개구리알 부시기 해볼래? 이씨 재밌어? 봐봐. 오, 야, 이거 재밌다. 대체, 대체, 재밌지? 개.
뭐예요? 이게 다 뭐야? 아우 개구리야 이리야 이거? 늦게 났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아우 머리야. 야 오리온 어비치. 오. 어. 아 뭐 찍지? 어? 이거 뭐야? 우와 술 마신다. 맥주 아니야? 노란색 무슨 맛일까? 엄마 엄마 방에도 아무도 없고 아빠가 여기 어디다 둔 것 같은데 뭐 찾아? 어? 어? 어 그 뭘 찾아? 어 그 딸기 우유 그거 여기 어디 둔 것 같은데? 딸기 우유? 저기 있잖아 저기 호빠 열어봐.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딸기 우유 그래 그거 먹어. 어? 사놓고 안 먹으니까 유통기한 지나지 않아. 아 알겠어 먹어야지 딸기 우유. 아 엄청 깜짝 놀랐네. 엄청 큰 죄를 짓는 기분이야. 아 근데 오! 나 어디 있는지 생각났다. 오오오 이거 술인데? 오. 오. 술 찾았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술 아니잖아. 까다리 액젓이잖아. 여기 왜 있어 이게? 아, 오케이. 아, 이대로 술 먹기는 포기하는 건가? 아, 엄청 궁금한데 엄청 맛있게 먹잖아 이 사람들. 아. 와, 엄청 청량한 음료수 같아. 엄청 시원할 것 같고 엄청 탄산이 들어있을 것 같고. 얼마나 맛있으면 음식점들마다 술을 팔고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냐고. 나도 궁금하다고! 안 되겠다. 다시 찾아봐야지. 여기 어디 있었던 걸 내가 본 것 같아. 야, 비키야. 아, 맛있게 먹네. 저기 그 김치 냉장고 가서 그 초록색 야채통 있거든? 그거 좀 꺼내 와 줘. 초록색 야채통? 그 타파 있지? 긴 거? 어? 상추 들었어? 아우, 다 타네 이거. 어디? 어, 알겠어. 어? 초록색 야채통 없는데. 엄마! 초록색 야채통 없는데? 엄마! 초록색 야채통 없는데? 여기 분명히 있었어. 우와! 좀 있다. 오! 오! 우와! 맥주다! 맥주! 마셔보고 싶어? 아 그게 아니다 이게 나 술인지 몰랐어 진짜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짜 맛있는 콜라 같은 줄 알았어. 아우 진짜 1위네. 아, 술 마시기 대 실패. 아 거의 다 왔는데 진짜 한 입만 딱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딱 마침 엄마가 나와. 어? 오 어린이 맥주? 이게 뭐야? 우와 좋아 어린이 맥주 만들기 시작. 우와 어린이 맥주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먼저 얼음컵에
와, 얼음 하나만 먹었는데 엄청 새콤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네. 오, 다음은? 주시드랍 밥을 이렇게 겹쪽으로 흘러내리게 발라줍니다. 오, 여기에 다양한 젤리들을 올려줄게요. 먼저 트롤리 젤리. 트롤리 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오, 이 색깔도 올려줘야지. 오케이. 오, 지젤을 올려주고, 오, 눈젤도 올려주고, 이렇게. 오. 그리고 여기에 이 몬스터 음료수를 부어줄 거예요. 근데 나 이 노란색 음료수 한번 해봐야지. 무슨 맛일까? 오! 오, 맛있다! 약간 달달한 바카스 맛? 근데 오, 이거 잠이 깨는 맛이야. 엄청 잠이 깨. 오, 이거 넣어줄게요. 오, 이제 이러면 완성이 되는 건가? 맥주가? 오, 대박. 오, 색깔 왜 이래? 오, 진짜. 오, 진짜 거품 나면서 맥주 같아. 이렇게 완성했어요. 완성! 우! 드디어 맥주를 먹어보는 건가? 어린이 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건배! 무슨 맛이지? 오? 오, 맛있다! 엄청 사큼대큼 맛있어! 우와, 맛있다! 귀여워, 미키. 오, 눈에 젤리를 이렇게 집어서 뿅! 먹고 한 입 먹고 눈이 번쩍 뛰는 맛인데? 아까 찍은 거 너무 웃기고 재밌다. 오, 오. 하트 많이 받겠지? 귀여워 미키. 오, 미키. 어? 엄마가 비키야 안 하고 오, 미키 성을 붙여서 말했다. 어떡하지? 무슨 일이지? 나 이제 죽었다. 오, 미키 나와봐. 오, 왜? 어, 이거 봐봐. 어린이 맥주. 오, 어린이 맥주. 어린이 맥주다. 우와, 신기하지? 뜯어봐봐. 우와, 이거 너무 귀엽고 웃기다. 이게 진짜 맥주야? 오,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귀여워. 우와, 맥주컵이다. 너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엄마가 사왔지. 우와, 짱구 그림 귀엽다. 우와, 하와이 짱구하. 그거 랜덤이라던데? 좋은 거 잘 나왔네? 우와, 예쁘다. 재밌다. 이제 어떻게 해, 엄마? 거기에 차가운 생수를 붓고. 오, 생수를 붓고. 이 정도? 그만, 그만. 거기까지. 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가루를 넣어. 가루를 넣고 이거 다 넣으면 되겠지? 우와, 우와, 거품 난다. 오, 신기해. 우와, 우와, 거품 나. 우와, 신기하다. 그런 다음에 저어줘. 오, 거품이 엄청 오, 올라오는데? 이거 저어줘도 되는 거야? 우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됐어. 우와, 신기하다. 저어줍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재밌지요? 자, 짠, 건배해. 짠. 어, 재밌다. 우, 맥주 같아. 저 건배. 어, 재밌네. 그거 진짜 맥주 같네. 와, 진짜 맥주 같다. 컵도 이러니까 진짜 맥주 같아.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밍밍한 사탕가루 그런 맛? 근데 재밌다. 어, 웃기다. 웃기지? 이제 맥주 안 궁금하지? 어, 나 안 궁금해. 어른돼서 마셔볼 거야, 진짜 맥주는. 별로 맛이 없어. 어른돼서 마셔. 너 마시고 실망할걸? 너무 맛없어서? 어린이 맥주 만들고 어린이 맥주 먹기 대성공!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에어컨 앞에서도 너무너무 더워. 축제도 많고 물놀이 가고 싶지만. 얘들아, 빙수 먹어라! 어? 빙수? 빙수? 어? 왜? 어, 일로 와서 빙수 만들어 먹어. 어? 엄마! 이거 빙수 기계야?
왜? 너무 재밌겠대? 크크크. 먼저 얼음을 갈아주고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얼음 가는 거는 위험하니까 엄마 꼭 불러서 엄마가 갈아야 돼. 맞아요. 우리 오키님들도 주변에 어른께 부탁드리세요. 다 됐다. 여보세요? 네. 아, 네네. 지금요? 네, 되죠. 네, 한 5분 뒤. 네, 그때 봬요. 네. 엄마, 나가야 돼? 엄마 나가봐야겠네. 그 빙수 위에 올려먹을 토핑 있거든? 그거 넣어서 먹어. 알겠어.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일찍 와. 그래. 누나, 그럼 이제 여기다 맛있는 거 넣어서 먹으면 돼? 근데 나 진짜 재밌는 거 생각났어. 진짜 재밌는 거. 엄청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오케이. 짜잔! 이 안에 여러 가지 빙수 토핑이 있어. 이걸 뽑아서 열어서 그 토핑을 이 안에다 넣는 거야. 재밌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빙수팥이랑 떡이랑 젤리랑? 그런 건 다 기본으로 들어있고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이 있지. 말도 안 되는 재료?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라면 수프라든지. 라면 수프? 왜? 또 불닭 소스라든지. 불닭 소스를 빙수에? 진짜 웩이다 웩. 그 외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지. 누가 라면 수프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끔찍하다. 와 제발 난 불닭 소스 라면 소스 안 걸렸으면 좋겠다. 와 진짜 끔찍할 것 같아. 자 이제부터 랜덤 빙수 토핑 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 처음에 너부터 뽑아봐. 너부터. 예스. 나부터 뽑아볼게. 동주를 넣고. 재밌겠다. 뭐가 나올까. 예스.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빙수팥이다. 나 빙수팥 나왔어. 야 좋겠다. 난 뭐가 나올까? 뽑아볼게요. 코인을 넣고. 뭐지? 눈알젤리. 눈알젤리다. 다음은 내 차례. 과연 뭐가 나올지. 맛있는 거 나와라 제발. 이게 뭐야? 불닭 소스? 제발 불닭 소스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진짜 제발 불닭 소스 안 나오길 바랬는데. 진짜 웃기다. 키키키키 오비키. 완전 운이 없네. 나는 뭐가 나올지 또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나 맛있는 거 넣어라. 와. 볼까. 뭐가 나올지. 호루츠 칵테일 나왔다. 와 대박 맛있겠다. 좋겠다. 난 뭐냐고 불닭 소스 빙수. 완전 맛없을 것 같아. 운이 없다. 또 뽑아봐. 좋은 거 나오라 제발. 오케이. 스프레이. 예스! 떡 나왔다. 떡! 빙수 떡!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뽑고 그걸로 이제 먹을게요.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에게로 갈지. 와, 아, 지금까지 다 마음에 들어. 오, 뭘까? 오, 바나나 우유 나왔다. 완전 맛있겠는데 내 빙수? 내 빙수에는 누나 젤리, 후르츠 칵테일, 빙수팥, 몰트볼, 후르티스 젤리, 연유, 바나나 우유가 들어갔어. 완전 맛있겠지? 아, 좋겠다. 내 건 망했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뭘까 뭘까? 어, 제발 맛있는 게 나와라. 어, 아, 아 뭐야? 아, 라면 스프. 아, 아, 아 제발 불닭 소스랑 라면 소스만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이게 뭐냐고. 아, 아, 아 웃기다. 내 빙수에는 불닭 소스, 블루베리, 소금, 콜라 젤리, 레몬, 마지막으로 라면 스프가 들어갔다. 으에. 오늘 난 운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아. 실패. 야, 내 거 같이 먹자. 내 거는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우선 내 거 먹어보자. 좋지요. 랜덤 빙수 먹어보겠습니다. 오, 몰트볼이랑 팥이랑. 우와, 신난다. 같이 먹어봐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맛있다. 에? 엄청 맛있다. 바나나 우유까지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맞아. 야, 너 빙수도 먹어보자. 궁금하지마. 아유, 난 안 궁금해. 난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아. 나 먹어봐야지. 우와, 극혐. 라면 스프에 팥에 불닭 소스 얼음.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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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아, 라면 스프를 빙수에 넣더니 진짜 이상한 빙수야. 이상해. 와, 이거 진짜 먹을 건 아니다. 와, 그래도 재밌었잖아. 이거 빙수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여름엔 역시 빙수지. 맞아, 여름엔 시원하게 빙수. 랜덤 빙수 만들어서 먹기 대성공. 자, 이제 연말 음악회 며칠 안 남았어요. 부모님들 오시고 하니까 준비 철저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음악회처럼 연습할 거예요. 아, 연말 되면 난 저 연주회가 제일 힘들다고. 당연하지. 너가 피아노 연주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지. 동손이니까 피아노 동손. 조용해라 박세인. 그리고 장난감 갖고 놀지 마세요. 누가 건방 위에서 말랑이 터트려서 선생님 닦느냐고 아주 혼났어 아주. 말랑이랑 밥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말랑이랑 밥이 절대 안 돼. 자,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연습하고. 네. 아, 진짜 어렵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건 진짜 쉬운데. 피리디바비디부. 정말. 아, 깜짝이야. 그럼 그냥 노래를 부르든 마. 피아노 연주회인데 너 혼자 노래 부를 거냐? 우이씨, 나 연습해서 할 거거든. 그리고 왜 와서 날리냐고. 피아노를 못 치면 연주회도 못 하는 거지. 그냥 하지 말던가. 우이씨, 나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다들 하는 거라서 나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어, 뭐야, 깜짝이야. 선생님, 제 피아노 위에서 말랑이 갖고 논대요. 뭐야, 너가 방금 나한테 던졌잖아. 뭐? 말랑이? 말랑이 갖고 놀지 말라고 했지. 말랑이 갖고 놀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박세인이 지금 방금 나한테 던진 건데. 선생님이
이 말랑이 터져가지고 피아노 건반 닦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쩜 너네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거 무조건 악수야, 악수! 아니요, 박세인이 먼저! 박세인이 먼저! 내가 먼저 뭐? 내가 먼저 뭐? 혜인이 너도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우비킹이? 아니, 엄마한테 제발 전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박세인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랑이 던져가지고 그런 건데 선생님은 내 말 안 들어줘. 말랑이도 내가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 그런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오늘 피아노 연습 있는데 나 하나도 못 치고.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 해요?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면. 알겠어. 선생님 기억도 같이 지워 줄게. 대박 최고다. 비비디 바비디 부. 말랑이를 내가 어? 왜 들고 있지? 정리하고 있었나? 비비디 바비디 부. 세인이 잘했다 역시. 우리 학원 에이스. 뭘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구 나올까? 비키 나와볼까? 비키? 어딨니? 비키? 어딨니? 어머, 신데렐라 공주가 오셨네? 의상은 100점 만점인데 피아노 점수는 몇 점인지 볼까? 공주 났네. 무슨 신데렐라? 이렇게 잘 쳐? 신나면 안 되지. 너무 잘한다 우리 비키. 너무 잘해. 세상에 내가 잘 가르쳤어. 비키는 의상도 100점이고 피아노 점수도 100점이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짜증나잖아?